네, 특별한 탑5의 시탁요정 이예린입니다. 오늘 시장 엇갈렸던 가운데서도 반짝반짝 빛났던 종목은 있는데요. 그 다섯 가지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KB금융입니다. 우선 마이너스 6%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믿고 봤던 밸류업 수혜주, 오늘장에서는 미증시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JP모건 CEO가 은행의 핵심 수익원이죠. 이 순이자 이익의 축소를 전망하면서 미증시에서 금융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이 소식에 국내 금융주들도 이제 좋은 날 다 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증시가 이런 상황이라 우리 국내 금융주는 어떨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반대로 8.81% 상승한 모습인데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죠. 변압기 부분은 그야말로 역대급이었는데요. 초고압 변압기 수출의 경우에는 이 10일간의 수치가 지난 8월 한 달 수치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소형 변압기 역시도 전년비 3배나 증가를 했는데요. 이제 내년까지도 호황기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력주들에게도 다시 한번 호황기가 찾아올지 OX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볼까요? 네, 제일 일렉트릭입니다. 오늘장 11.83%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만이 아니고요. 어제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바로 테슬라와 함께 전력 관리 기업인 이튼이 협력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인데요. 가정용 ESS의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그런데 제일 일렉트릭이 이튼의 아크 차단기 인쇄 회로 기판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틀째 이렇게 환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 재료가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단기로 봐야 할지 중단기로 더 봐도 좋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도 체크해볼게요.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살펴보시죠. 네, 유일 에너테크입니다. 역시 16.84% 급등을 했는데요. 2차전지 그리고 신재생 관련주죠. 오늘 상승에는 이유가 참 많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선 토론회에서는 해리 승, 트럼프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죠. 이렇게 2차전지 테마로 투심이 쏠렸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1위 배터리 기업 CATL이 리튬 생산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2차전지는 당연히 좋겠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우리는 지금이라도 담아봐야 될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네, M83입니다. 이렇게 정규장에서는 마이너스로 끝났지만 시간에서는 4.7% 상승을 했는데요. 딥페이크 대응 특별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제 딥페이크 관련해서 처벌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종목 외에는 딥페이크 관련주가 시간에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M83은 왜 오른 걸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가 끝난 후에는 또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렇다면 다섯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다섯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상위에는 오늘장에서 굉장히 크게 빠졌었던 KB금융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HD 현대 일렉트릭, 제일 일렉트릭, 유일 에너테크, 그리고 M83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이죠. 금융주. 최근에 굉장히 잘 달려가 주다가 오늘장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해외에서도 금융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파를 받은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었던 삼성전자 크게 빠지면서 코덕스 200 측면으로 봤을 때 이 금융주들이 키 맞추기를 하면서 빠진 게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조정세를 보일 때 들어가 봐도 좋을지 아니면 해외에 있었던 금융주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금융주 지금 시점에서는 조심해 봐야 되는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패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5X5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의견, 5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5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봐도 좋다가 5. 아, 저 그러면 X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X 두 개, O 하나입니다. 네네.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X 들어주셨죠? 그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들의 순이익 마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하기 시작한다면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밸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세금 혜택을 받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메인 사업 부분에서 이익이 하락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금융주 관련 종목들은 뭐 무방에서는 제가 항상 이전부터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오늘 이렇게 거래량 실리면서 음봉을 길게 뺀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세적으로 조정을 받은 다음에 그때 매수 여부를 고민하셔도 되기 때문에 일단 고점에서 일단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이렇게 길게 나오면 무조건 매도입니다. 네, 고점에서 음봉이 굉장히 길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거는 다소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병진 매니저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의견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뭐 금리 인하를 하면은 예대 마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들의 이제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가 뭐 그렇게 큰 폭으로 인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대출 수요가 또 증가하는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가처분 소득이 또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를 했을 때 금리가 막 큰 폭으로 0%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저는 오히려 수익성은 크게 나쁘진 않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오늘 이제 주가가 하락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체이스가 굉장히 JP모건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거의 뭐 5% 이상 빠졌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금융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은행주의 수익성이 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전망치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 이제 금융주들이 2020년 이후로 가장 1일 하락폭으로 가장 크게 하락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떨어졌는데 사실 국내와의 연관성을 찾아본다면 연결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금융주가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오히려 매수도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B금융 관련해서 O는 한 분, 그리고 X는 두 분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김병진 매니저와 백인현 매니저 각각의 뷰가 있는 만큼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LCD 현대 일렉트릭 오늘장에서 8.81%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변압기 수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8월달 한 달보다 9월 달 초에 나온 이 수출 데이터가 그 부분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변압기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크게 또 상승을 해줬는데요.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을지 주가도 그거에 맞는 상승을 이어갈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관련주 들어가 볼까요? 자,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 세모, 오 의견 주셨는데요. 먼저 확실한 오 의견, 김병진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HD 현대 일렉트릭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울산과 미국 알라바마의 공장 증설을 통해서 25%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사실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없는 게 수주를 뭐 1년치도 아니고 거의 뭐 5년치, 6년치 장기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70년대에 설치를 했던 이 전력기기 같은 것들을 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쓴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변압기 자체가 이제 안 맞아요. 변압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냥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10년짜리 뭐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실적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주가가 빠졌을 때는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 구간으로 보여질 수 있고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 정책들이 나올 거고요.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팩트로 이제 노벨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데이터들을 보면 팩트로 이미 밝혀진 부분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변압기에 대한 이런 수요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실적은 그대로 우상해야 할 것이다. 5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이 우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현재 시점에서도 변압기 관련주들 들어가 봐도 좋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두 분께 5 의견 그리고 조범수 매니저님은 세모 들어주셨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이건 단독 종목입니다. 제일 일렉트리 오늘장에서 11.83%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스마트 배전기기 관련주입니다. 이 제일 일렉트릭은 아크 차단기를 이튿에 단독 공급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튼이 테슬라와 협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틀째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미 재료가 이틀이나 노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봐야 되겠죠. 지금 매니저님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 세모, 오. 아, 우리 조문수 매니저님 자꾸 세모 들어주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시장이 잘 모르겠습니까? 아, HD 현대에너지 또 얘기하려고 준비했더니 또 넘어가셔서 몰라요. 네. 아, 그래요? 이번에, 아,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네. 네. 일단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일 일렉트릭이나 현대보다 뭐 이제 당장 25년도, 26년도까지 성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최근에 지금 보시다시피 반도체들이 밀리면서 같이 밀린 모습도 있어요. 이제 구리나 전선 같은 경우에도 가격의 변동폭에 민감하듯이, 이 지금 앞으로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래서 시기가 언제냐예요. 정확히 교체 주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골드만삭스 테크 컨퍼런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랑 그리고 전기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버지니아주 기점으로 좀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버지니아주 기점으로 아직도 공급망이 지금 완전히 확실히 해소되는 구간이 아니다. 26년도는 돼야 해소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그 수요를 맞출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반도체나 아니면 전력시장 수요에 대해서 25년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길 기대하는 흐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상 기간이 생각보다 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반도체가 살아나면 같이 살아날 형태를 갖출 확률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 더 반등은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을 드렸지만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조정에 대해서 우려감이 존재한다. 비싼 종목군들 위주로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라도 뭐 제일 일렉트릭은 물론 밀렸습니다만 반등이 나와 있거나 현대 HD 현대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비싸요. 아직도 비쌉니다. 가격적인 요인이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비싼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는 최대한 조심하자는 의미로 중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변압기 관련주들이 반도체와 함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고요. 백인현 매니저 그리고 김병진 매니저는 오래 들어주셨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뭐 테슬라 이슈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거래량도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일렉트릭도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래량 또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계속 가지고 가봐도 좋을 것 같다. 제일 일렉트릭 관련해서 얘기 짚어봤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16% 넘게 올라가면서 거의 17%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된 유일 에너테크입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또 중국에서 리튬이 바닥에 찍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주면서 관련 종목들 모두 빨간불을 켜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믿어봐야 되는 건 리튬 관련주일까요? 그중에서도 유일 에너테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판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XOO 의견 주셨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이 오오오 강조를 해주셔서 바로 여쭤볼게요. 강조한 건 아니고 네. 세모를 할까 오를 할까 고민을 하는 왜요? 고민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유일 에너테크가 오늘 ESS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주가가 올랐거든요. 오늘 뭐 대선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ESS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너무나 좋았단 말이죠.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이 금방 딱 들어오면 주가가 잘 올라가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제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삼성 SDI와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면서 협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 오늘 삼성 SDI가 주가가 거의 9% 이상 올랐기 때문에 좀 같이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여지는데 유일 에너테크의 이제 장비를 한번 보니까요. 노층이나 뭐 스태킹 관련된 이런 장비인데 사실상 이거는 이미 삼성 SDI가 협력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유일 에너테크를 본다면 실질적인 수혜주라기보다는 기대감 그리고 테마에 가깝다라고 해서 세모를 들까 오를 들까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뭐 수급도 수급이고 이슈와 수급만 붙어주면 주가가 잘 가주는 시장이라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손절라인 잡고 매매해 보셔도 되겠다라고 해서 오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와 수급으로 가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유일 에너테크 들어가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셨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테마 기대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유념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은 또 확실하게 X를 들어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해당 종목이 ESS 관련 종목으로 오늘 부각되었다라고 친다라면 사실 ESS 쪽에서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서진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대체 투자 종목으로 한번 보셨으면 어떨까라고 합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주가 수준도 지난 고점 36,250원에서 한 30%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하락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사실 서진 시스템은 제가 최근까지 공부를 했던 종목인데 지난해부터 올해 실적이 잘 나올 건 거의 예정되어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종목이 조정을 받았을 때는 ESS 관련 종목 중에서 오히려 유일 종목보다는 오히려 서진 종목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ESS 쪽으로 투자를 해본다면 오히려 유일 에너테크보다는 서진 시스템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짚어보면서 두 분께는 긍정 의견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님께는 X 의견 받아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M83 오늘장에서는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시간 외에서는 5% 가까이 상승하면서 끝나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이슈가 있는 건 아닐까 살펴봤는데 딥페이크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야기도 나왔던 만큼 내일장에서 움직일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아, 이번에 세 분 모두 X 들어주셨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8월 22일에 상장된 종목인데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저는 시간 외에서 던졌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딥페이크 쪽에 대한 테마성은 일단 거의 다 이제 지어져 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M83 같은 경우 이제 VFX라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차라리 이 모멘텀이 부각받아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괜찮겠다고 말씀 전해드리겠는데 제가 항상 이런 신규 상장 쪽 거래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점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 공모가가 얼마입니까? 16,000원이에요. 16,000원 빠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 흐름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매도 셀링도 아직도 나오고 있고 재료성적인 소멸적인 이벤트로 저는 바라보기 때문에 16,000원 이탈 여부 오히려 조심하시면서 오히려 16,000원 근처에 오면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는 게 오히려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공모가가 16,000원이었다는 점 강조해 주시면서 그 부분으로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16,000원 부근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탑5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각각의 성적표 어떻게 받았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던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었고요. 두 개의 긍정표를 받았던 종목은 세 종목 있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제일일렉트릭, 그리고 유일에너테크까지 세 분 중에 두 분이 오 의견을 주셨고요. KB금융은 우리 김병진 매니저 홀로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딥페이크로 묶여 있었던 M83은 세 분 모두 X 의견 주시면서 특별한 탑5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지금 대결 상황은 어떤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